작곡을 그대가 분대를 해볼게요. 사실 감기에서 회복 지금 거의 90% 정도 회복했고 아까 뭐 노래 세 곡 부르고 보낼 수 없는 너, 축복, 최재훈님의 축복, 그 다음에 MC 더 맥스의 사랑이 아프단 말 이제 알죠. 이거 처음으로 불러봤고 중간중간에 고음 소절 나오는 노래 그 소절 연습 무반주를 계속하고 지금 벌써 여기 들어온 지가 한 시간이 훨씬 넘었어요. 지친 상태인데 이 상황에서도 성대의 불필요한 힘을 안 주게끔 할 수 있는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가자. 아마 잘 못할 거예요. 가래가 있어서. 아! 아까 막 3그대 소절 연습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. 어디에도 그것도 연습하고. 옅은 바람 냄새에 두 눈을 감아본다. 낡은 가슴 여전한 떨림. 그대가 온다. 어렴풋이 피어오르는 그 옛날의 기억이 두 눈에 소리 없이 흘러 이 가슴을 울려온다. 아, 상대 풀렸다. 내 맘속에 그대가 아픈다.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면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아픈다.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아픈다. 아, 이건 역시 어렵네요. 지쳐서 그래. 앙상해진 너의 계절에 가슴이 시려와도 돌아보면 어제 같은 날들 그 시절은 영원하다. 내 맘속에 그대가 아픈다. 그 시절 그때처럼 웃으면 나에게 불어와 소리 없이 그대가 아픈다. 내 가슴 한가운데 보고 싶은 그대가 아픈다. 정말 사랑했구나 그대. 매일 돌아보며 사는 나. 지금 너무 어지럽네요. 어디선가 그대가 온다. 안아주고 싶지만 자꾸만 멀어지잖아. 온맘 다해 그댈 부른다. 이 세상 한가운데 눈물로 그댈 불러 하루 종일 그대가 분다. 자, 여러분들 이거 감안해 주셔야 해요. 이게 지금 한 시간 넘게 계속 소리 내는 연습하고 감기에서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거거든요. 진짜 사실 이 노래는 말짱한 상태에서 해도 온전하게 부를 자신이 없어요. 와, 마지막에 힘들어. 성대가 마른다, 말로. 내일쯤이면 성대가 완전히 회복될 것 같으니까, 잠깐, 가성을 내볼게요.
화성은 나오네. 어우 힘들어. 물도 없고 어우 죽겠어. 이 세상 한가운데 눈물로 그댈 불러온다. 이 부분이 최고 어려운데 장난 아닙니다. 이 세상 자꾸만 멀어지잖아. 온 맘 다해 그댈 부른다. 이 세상 한가운데 눈물로 그댈 불러본다. 어우 지금 힘들다. 어우 지금 불편한 소리, 막 이상한 짜부러진 소리도 나오고. 그래도 저번에 불렀던 것보다 낫긴 낫네요. 근데 이거 정복하려면 앞으로 한 몇 개월 더 연습을, 발성 노래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스파키빈이었습니다. 집에 가서 힘들다.